광명시 도덕산에 국내 두 번째 Y자형 출렁다리가 설치됐는데요. 최근 짜릿한 스릴을 즐기기 위해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광명 동굴과 함께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광명 도덕산입니다. 최근 이곳 산 중턱에 들어선 Y자형 출렁다리가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Y자형으로 설계된 출렁다리는 총 길이 100m, 폭 1.5m로 64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오르면 걸을 때마다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출렁다리 한가운데서는 도덕산의 자랑인 인공폭포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찾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좀 아담한 것 같아요. 일단 아담한데 이 경관이 아주 좋네요. 이 숲속에 이렇게 정상 위치에 있어갖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폭포도 보고 이제 그러고 가면 제가 오늘 힐링을 잘 될 것 같아요. 경관도 아름답고 또 폭포가 있어서 되게 좀 외국에 온 것 같아요. 광명시가 이렇게 멋있게 산을 꾸며놓은지 감탄했어요. 광명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 이외에는 별다른 시설이 없었던 이곳에 특별한 구조물을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광명 동굴과 함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덕산 같은 경우에는 둘레길도 없고 낙후된 지역으로서 마땅히 산을 찾을 만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명시 대표의 명물인 Y자형 출렁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광명 동굴과 연계한 대표적인 관광지로 나올 것을 확신합니다. 도심 속에서 아찔한 스릴을 경험할 수 있는 도덕산 출렁다리. 광명의 또 하나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